메이크업 아티스트 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하울 영상을 준비해왔는데요. 오늘 하울 영상의 주인공 브랜드는 바로 셀레피트라는 브랜드입니다. 요즘에 제가 SNS 대란템들, SNS에서 좀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번에는 제가 네시빅이라는 브랜드를 또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기초 제품이랑 색조 제품을 싹 다 구매를 했었죠. 이번에는 셀레피트라는 브랜드의 비비 뷰티 밤 제품이랑 쿠션 제품, 아이섀도우 팔레트, 립 틴트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역시나 돈 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웠어요. 비비, 그리고 쿠션 제품, 섀도우 팔레트, 틴트. 역시나 저는 전 컬러를 구입을 합니다. 하울 리뷰 영상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피부 표현이 원래는 매트한 피부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광이 도는 피부 표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광이 예쁘게 나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사모으고 있는데 셀리피트의 비비 뷰티밤을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게리프트에서 이 제품을 접한 적이 있어요. 배우 박하니 씨께서 이 제품을 데일리로 사용한다고 소개를 해주시는 영상을 봤거든요. 박하니 씨는 피부가 워낙에 좋아서 뭘 발라도 예쁘겠지만 그래도 보는데 오? 저거 한번 발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90% 정도가 수분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윤광 비비크림으로 유명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끌렸던 게 정말 민감한 피부에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점이었는데요. 뭐 색소 침착이라든지 여드름 자국이 있는 분들도 정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뭐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는 아닌데 부분적으로 색소 침착된 부위들이 있어서 울긋불긋한 부분을 커버하는 거를 좀 되게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과연 얼마나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지 또 얼마나 광이 예쁘게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씨께서는 퍼프에다가 미스트를 뿌려서 촉촉하게 머금은 상태에서 이렇게 두들겨서 피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광을 낼 때 보통 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 브러쉬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수분감이 정말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도포를 한 다음에 브러쉬로 바르셔도 되고 브러쉬 이렇게 머금어서 바르셔도 돼요. 한번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납작 브러쉬. 이게 광 표현이 가장 잘 되더라고요. 맥 브러쉬 191번 파운데이션 브러쉬입니다. 수분감 보이세요? 때 느낌이 되게 촉촉한 느낌이 먼저 들고요. 수분감이 확 느껴지면서 되게 부드럽게 발려요. 뭔가 밀리거나 들뜨는 느낌이 하나도 없이 정말 얇고 가볍게 발리네요. 근데 커버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제 피부 컬러에도 컬러가 아주 찰떡인 것 같아요. 피부톤이 딱 맞네. 저는 보통 이제 21호 제품을 많이 쓰고 제 피부톤은 여름 쿨톤 라이트입니다. 일단 비비크림 특유의 그런 회색빛 약간 시멘트 색상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커버력! 커버력이 진짜 파운데이션만큼 좋은 것 같아요. 왜 여배우 데일리 비비크림 템으로 소문이 났는지 알 것 같아요. 광이 너무 예쁘다. 가까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쿠션 제품을 발라볼게요. 셀레피트 디자인 핏 유피덤 쿠션 팩트 워터리 21. SPF가 50 플러스고요. pH 수도 플러스 3개예요. 이 쿠션도 박하니 씨가 사용하는 거 보고 많이 뽐뿌가 왔던 제품이에요. 물광 컨실러 쿠션으로 입소문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컬러는 21호인데
보통 어떤 피부에도 좀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좀 아시아인에게 딱 적합한 피부톤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방금 발랐던 비비 뷰티밤을 지우고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보통 광이 나는 제품들은 커버가 잘 안 되는데 이 제품은 커버도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누르는데도 수분감이 느껴져요. 오! 근데 되게 시원하다. 광 보세요. 쿠션이 너무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서 한 가지에 뭔가 정착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조하거나 예민한 날에는 이런 워터 쿠션을 사용을 해주고 기름기 많이 돌 때 있잖아요. 날씨가 좀 더 더울 때라든지 매트한 피부 표현이 하고 싶을 때는 매트한 제형의 이런 파운데이션 쿠션을 사용을 해줍니다. 커버력 진짜 좋아요. 이게 아까 비비 뷰티밤 바를 때도 좋았던 게 얇게 발리면서도 커버력이 좋았다는 점인데 이 쿠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컨실러가 필요 없어요. 일단 이 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이번에는 아이섀도우 팔레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